있나요? 아, 지금 참동인이 정읍으로 떠난다고 하기에 뭐 좀 먹여서 보내려고 잠깐 왔습니다. 진짜 멋있죠? 네. 누구인가요? 기습동으로 왔습니다. 누구신가요? 아, 이소연 시인의 남편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물론 시인 이병입니다. 왜 이렇게 더듬거리십니까? 그냥 한번 더듬거려 봤습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질러가지고 지금 연교랑 저가 데려다 주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여기 아직 하루차밖에 안 됐어요. 저희는 아무리 당신을 사랑해도 9호차까지밖에 데려다 줄 수 없습니다. 돈은 조금 받고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맞아, 너무 저렴하게 받으시고 물가 인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맞아. 지금 몇 년째 같은 요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10,000원 내렸어요. 이거 봐, 이거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야. IMF, 아니 그 IMF 잖아. IMF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랑 IMF 거의 같은 급이야. 그니까. 동업자 공원. 여기 너무 예쁘다. 시간 되면 지금 구경하라고요? 구경 다 하셨죠? 한복 거 예술의 관. 따라따란따따라 여기가 어디죠, 소연 씨님? 여기는 네. 아, 전 좀 화장하고 찍어줄래요? 저 지금 좀 꾸며야 돼요. 지금 너무 예뻐서 아, 화장을 안 해도 정말 빛이 나요. 아르티인가요? 제가 좀 못생기게 나. 어, 기쁜가요? 지금 화장을 안 해도 지금 아주 아름답게 나오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뒤에는 영규 언니가 엄청난 거루프를 가지고 배꼽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어디? 감사합니다. 모자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오늘 모자 이것을 준비해봤는데요. 한 번만 써주세요. 써볼게요. 네. 네. 이건 바로 칸골 모자라고 합니다. 칸골 지갑도 샀잖아 그때 언니. 칸골 지갑을 사고 또 그 브랜드를 알게 돼서 제가 사봤는데요. 좀 안 좋아요. 왜요? 구겨져 있어요. 근데 캥거루가 정말 귀엽네요. 캥거루가 제일 귀엽나요? 네. 우리는 이제 밖에 뭐 하시는 거죠? 내가 너 찍어줄게. 안녕하세요. 저희 바로 켜입니다. 여러분, 라라라라라 드라이기가 구비된 펜션이고요. 여기는 거울이 있습니다. 조금 날씬하게 보이게 좀 찍고 싶네요.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는 빈 옷걸이 두 개가 있어요. 빈은 누가 썼던 걸까요? 바로 깨끗하게 씻어놓았죠. 하지만 여기 정말 깨끗한 것 같아요. 이건 영규 폰인데요. 새로 산 폰이죠. 25%밖에 남지 않았어요. 서아는 왜 아직도 안 오는 걸까요? 서아 친구는요, 캄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없어서 안 돼. 우리 캄의 마스코트 영규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 지금 바로... 봐봐. 네. 우리 캄에서 네. 가장 섹시한 캐릭터를 맡고 있는 섹시야. 전 영규 방금 어, 가장 섹시한 사람이 지금 물을 결명자차를 마시고 있어요. 그거 맞으면은 섹시해지나 봐요. 진짜 섹시하다. 아, 좀, 장난 아니에요. 뒤에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전영규 평론가 오늘 머리 잘라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딱 보다가 몇 번을 반했어요. 나오세요. 서아가 왔나 봐요. 우리의 서아. 언니가 들어줄게. 언니. 우와, 여기 왜 이렇게 예뻐? 언니. 우와, 여기 왜 이렇게 예뻐? 장난 아닌데? 호흡하세요. 섹시 베이비 등근육 좀 보세요.
겁니다. 요가로 다져진 옷이었어요. 이제 바지 벗을 거니까 좀 찍어볼게요. 자, 그럼 주민아 씨는 한마디 해주세요. 전 정말 사나가 경이롭고 경이롭고 너무 예뻐요. 허리 라인을 제가 네 만들었어요? 어, 캠핑 가기 바로 전날 여기 찍은 거예요? 여기 찍었습니다. 우와! 이거 너무 찍어가지고 저한테는 너무 허리가 컸기 때문에 딱 찍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다리 길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영규는 오늘 패션룩 어떻게 완성된 건가요? 예쁘다. 예쁘다. 배꼽 너무 예쁘죠? 정말 갖고 싶은 배꼽. 그리고 스트라이프 티가 올 하반기 유행하는 아이템이에요. 오, 대박. 여러분, 스트라이프 기억해 주세요. 짜잔. 와, 혼자 맛보려고 왔어요. 와, 혼자 맛보려고. 혼자 맛보려고. 여기도 저는 우리 다 빨간 거 입었는데. 지방은 네. 춥기 때문에 어 뭔데? 가디건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와 진짜 멋을 겹겹이 부렸네요. 가디건 입어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사를 해. 가디건 모자로 살게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이게 한 5만 9천 원. 아 되게 저렴하네요. 그리고 이 바지가 39,000원. 와 나 살래. 요 안에 티 이 티 이 티가 29,000원인가 그랬어요. 가구 걸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와, 아니지만 이제 쇼핑몰 차리는 건가요? 하고 제가 다 수선을 다 한 거예요. 수선을. 와, 저에게는 이렇게 배지가 있답니다. 이 동대구 배지는 우리 제주도에 갔을 때 받아온 거예요. 이거는 영규 언니가 줬고, 이거는 마을회관이고, 이건 우리 댕댕이고, 이거는 마음의 평화를 주는. 날 농부 친구님 데려와서 가야 안녕. 내가 내장산. 아, 그래서 내장산이었구나. 내장산 진짜 유명하네. 와 전문적이야 영규 언니. 야 영규 언니 괜찮아진 것 같아 진짜. 그래도 약이라는 약을 꼭 먹어요. 약 먹어. 우와 우와 진짜 정말 여기 아름다워. 언니 영규 언니도 저기서. 영규 일로 와. 영규 언니 저기서 여기다가 짐 좀. 안녕하세요. 저는 영규 때문에 다시 살아야 돼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칼국수 먹으러 가요. 칼국수를 먹으러 갈까요? 네. 안 마셔. 시작. 우와. 거기다 따로 모아요? 그럼 이거 따게? 저거 이렇게 흔들흔들 가져요. 아, 버튼이 됐다. 오, 좋아요. 자, 이제 가서 앉아 봐, 내가. 네. 이거에 이 구절이 들어간 것에 제목은 신탁은 옳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네. 네. 제 책은 이거였습니다. 네. 근데 음성적인 것에 약속이 기대고 있다는 말을 생각해보게 된다. 그치? 저도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해요. 저는 바로 도움받는 기분이 샀어요. 제목 때문에 샀는데요. 이건 백은선 시인의 시집이에요. 여기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다간 밤에는 다시 잠들지 못했다라는 작가의 말 첫 번째 줄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샀어요. 도움받는 기분에 이것의 제목은 퀸의 여름. 우와. 바로 나의 여름이지. 와, 정말 상상 완벽하네요. 완벽하죠? 네, 어떤 책을 고르셨나요? 아, 저는 보스턴 결혼이라는 에세이집이고요. 올해 나온 거예요. 2021년에. 그래서 봄알람 시리즈들은 좀 제가 좋아하는 편이에요. 봄알람. 거칠게 얘기하자면 레즈비언 커플들의 동거 이야기, 결혼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나 정말 고심해서 고른 책은 바로 따란
이유미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다양성을 엿다라는 책입니다. 강호정이라는 분이 생태에 대한 탐사를 좀 하시고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사진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돌아다닌 그런 것과 비슷하게 생태계인 산림들의 모습들이 일단 나오고 있고요. 우와. 랄랄랄랄라. 여기 2층 집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언니 해서 거기 언제부터 살았어? 언니 여기 지금 라푼젤. 우와 머리카락 좀 내려주세요. 우와 라푼젤이네. 너무 짧아요. 언니가 집 샀어. 진짜? 나 놀러 가도 돼? 그래 이거 좀 비싸게 주고 나서 분양가가 11억이야. 우와 너무 예뻐. 네. 네. 아, 해리포터입니다. 어? 빗자루를 숨겨두셨네요. 네. 저거 언제 타고 다닐 수 있어요? 밤에 12시 넘으면. 아니 여기서 이거 찍어야 나 찍게. 그래. 엄청. 근데 여기서 찍어줘야 돼. 그런 거. 찍을게. 나는 고라니라니 베스트셀러 100만부 달성한다 안 한다야?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야 표정 바로 연결하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화신을 하나 더 뜯어가지고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아 저기 멀리 너무 개들도 너무 예뻐. 하나 둘 셋 어웨이 어웨이. 자 하나 둘 셋 소화를 하는 거야. 자 어웨이 어웨이. 매니저 하나 둘 셋 농부 작가님 하나 둘 한 앉지 않지 않냐. 하나 둘 셋 어웨이. 그 사이에 지금 텐트가 형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재료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이소연이 가져온 브로콜리. 네. 저는 브로콜리와 비슷한 콜리플라워로 실었었고요. 네. 브로콜리도 들어갑니다. 제가 가져온 것은 바로 이 양파. 그리고 이제 이거 양파에 대해 저는 실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토마토. 저는 이소연 토마토이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연규 언니는 전연규가 가져온 당근. 네. 그리고 이서하가 가져온 가지. 서하 가지야? 서하 너 뭐야? 너 가지야? 브로콜리지. 아 브로콜리. 알았어 다시. 서아가 가져온 브로콜리입니다. 바로 깨끗하게 씻어야 브로콜리를 먹을 수 있죠. 오늘도 불평 하나 없이 마다하지 않고 웃으면서 칭따오를 한 잔씩 마시면서 공공이 아직 효과가 없었네요. 지금 근육을 굉장히 과시하고 계시는 그런 브로콜리를 좀 잘라야 돼. 이거 혼자서는 먹는 건 이런 요리가 돼? 지금 감자
있어요? 위에서 찍어주세요. 네. 따라따란딴. 우와. 우와. 맛있겠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진짜 피를 주고 얻은 카레. 모기에 뜯기면서. 위에서 찍어주세요. 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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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